11선 그리고 전고점 매물대 사이에 딱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월봉의 중간 여기 그리고 61선 그리고 전고점 전고점 이 구간을 어떻게 지지를 해주느냐. 그냥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오지 않고 그냥 간다 그러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경영권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좀한 달이 됐든 뭐두 달이 됐든 쉬어가는 게 종목한테도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쉬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바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인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포스코와 임텍처럼 대북주죠.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그래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잠깐 쉬고 있는 중인데 월봉으로 보면은 전고점 매물대에 딱 걸려 있네요. 여기부터 이 구간까지 몸통으로 보면 여기부터 여기 구간까지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매물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두터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느냐? 거래량 어느 정도 나오면서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느냐? 일단 어느 정도 소화를 했네요, 이때. 소화를 했고 살짝 밀렸는데 몇 프로 조금 횡보하면서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밀린다면은 뭐 여기 전고점 부분까지는 더 내려올 수는 있겠죠. 여기 전고점 6,300원대까지는 만약에 이 부분 깨진다면 깨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SG 에너지. 자, 월봉상 20선 돌파. 엄청나게 들락날락 하다가 지금 돌파. 전고 여기 윗꼬리 부분까지 일단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거래량, 요때 거래량이 많았네요. 그러면 요때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돌파를 했고, 그 다음 여기까지가 목표겠죠. 51,000원대. 일단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렵지 않게 갈것 같아요. 일단은 51,000원대. 여기 고점까지는. 대신, 월봉이 절반은 살짝 내려왔는데 지지를 해줬고, 옆으로. 그럼 옆으로 한번, 옆으로 지금 한 달, 두 달째거든요? 이번 6월 달에 아직 많았으니까, 6월 달에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양봉이 나올 수도 있죠? 일단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괜찮네요? 큰 조정 없이 옆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어마어마하네요. 나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실적을 볼까요? 실적 수익성에서 300억 달성. 전기 대비 많이 올라왔고 영업이 300억 원, 매출 4천억 원. 자, 10%는 살짝 안 되지만 엄청난 수익이네요. 괜찮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코로나 이전 가격대까지는 일단은 도달을 했고 여기 도달을 했고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는 도달했고 이 가격대죠. 자, 여기가 딱 양봉의 절반이네요.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지지하면서 추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물대도 두껍지 않고요. 괜찮네요. 최근에 개인이 좀 샀고 그동안은 외국인 기관이 좀 샀습니다. 코스모학 요 바닥주인데 바닥에서 돌파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 옆으로 세고 있죠. 옆으로. 자, 이 추세 지금 오랜 한 2, 3년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선 올라오고 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기로는 그렇고요. 추세는 계속 살리고 있네요. 추세는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겠는데 여기까지 전저점까지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면 바닥 추세는 살려서 꾸준히 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옆으로 횡보하다가 바닥 추세 만나는 순간 올라가거나 살짝 밀리거나 하겠는데요. 거래량이 최근에 급감해서 조만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양봉의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는 이때 밀렸지만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고 여기를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공항도 자 표탄이 이런데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고 거래량 바닥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위로 그 이후에 올라온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 여기서 6월 시작이니까. 여기를 지켜주느냐. 지금 6월 초에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만약에 시장을 하락을 하면 이 양봉이 절반을 지켜주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이 절반 가격이 여기 몸통 가격대랑 어느 주 비슷하거든요. 45,000원대를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45,000원을 지지를 해주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위로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만 지지를 해준다면 여기 다 걸리네요. 여기가. 여기만 지지를 해준다면 지금도 뭐 5만 밀리면 한 10%네요, 10%.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거래량이 여기를 싹 잡아먹었죠. 물량을 어느 정도 다 소화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구간 물량은 다 소화됐고,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대 그린 푸드. 푸드주가 최근에 좋았는데, 일단은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상승하다 쭉 빠졌는데 바닥권에서 지금 들어 올리고 있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20선 돌파 지지 확인하고 다시 나가고 있죠. 그럼 일단은 코로나 이전까지 가격은 도달을 했습니다. 딱 걸쳤네요. 매물대 별로 없군요. 이렇게 보니까 매물대가 좀 보이는데 아 매물대가 위에 있군요. 위에 여기에 걸쳐있네요. 자, 올라갈수록 매물대인데 일단 추세는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바닥권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 돌파. 돌파 후 여기서 지지 다시 날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수급을 볼까요? 수급도 기관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돌아서면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이 이제 최근에 좀 팔았던 종목들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면 가볍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1만 800원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뭐 1만 800원 밀린다면 여기 절반 가격대는 지켜주겠죠. 자, 20선이 일단은 수평으로 돌아섰고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6월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흐름 나빠 보이진 않네요. 괜찮네요. 지금은 여기 전고점 라인이 딱 걸려 있긴 합니다. 이 부분. 아이고. 까지는 걸려 있네요. 자, 현대 그린 푸드였습니다.